먼저 뒷모습이요. 오늘 모쪼로너라 인사드렸어요. 저도 모르고 지금 아침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킹킹 부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뭐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죠? 아직 8월이라서 조금 더운 것 같아가지고요. 불 안 되는 파스타, 물론 파스타 삶을 때는 불을 써야 되지만 다른 야채들은 손을 되도록이면 불을 안 되도록 하는 여름 파스타를 하기로 했습니다. 푸질리라는 거 혹시 파스타 재료 그때 설명 드리셨나요? 푸질리가 이렇게 사냥총의 그 스프링물, 그게 푸질리예요. 요거는 차갑게 먹는 게 되게 맛있어서, 물론 뜨겁게도 먹지만 차갑게 먹어도 되는 파스타가 이렇게 쇼파스타랑 요거랑 그 펜네 아라비아타 할 때 쓰는 펜네, 그 정도가 파스타에 어울려요. 그래서 푸실리가 없으시면 펜네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푸실리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재료 설명 잠깐 할게요. 재료는 이렇게 고추수, 그리고 피망, 바질, 블랙 올리고, 토마토, 모짜렐라, 그리고 요거는 할라피뇨, 매콤하게 먹는 할라피뇨, 그 다음에 그린 올리고, 그리고 이거는 치즈 중에서 제일 담백한 거 쓰시면 돼요. 에멘탈 치즈나 그리에 쓰시면 되고요. 야채에 이렇게 루꼴라 조그맣게 넣으셔도 되고, 루꼴라 없으면 그냥 어린이 중에서 부드러운 질감을 내는 거 쓰시면 되고요. 레몬, 그 다음에 양파 중에 되도록이면은 적양파, 생으로 먹어야 되니까 적양파가 좋겠죠? 그리고 당근이 약간 들어가면 좋고요. 굵은 소금은 파스타 위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돼요. 불을 쓰는 거는 파스타 삶을 때, 그 다음에 피망을 그냥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이 껍데기가 질감이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워서 약간 야들야들해지면 단맛도 훨씬 많이 나고 씹는 것도 되게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래서 피망 그릴 구이도 오늘 한꺼번에 발표드릴게요. 피망 그릴 구이는 놀리지 마시고 많이 보셨죠? 요즘 텔레비에서 쌤킴 선생님이 많이 하죠. 아까 잘라왔는데 이거는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 켜졌죠? 가스불 위에 이 피망을 그대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새까맣게 태우실 거예요. 새까맣게 태우면 그대로 비닐 안에다 담아가지고 한 몇 분, 30분쯤 있으면 이게 숨이 죽으면서 그 미열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하는 요리입니다. 자, 먼저 준비할 거는요, 파스타 먼저 삶아야겠죠? 파스타를 10분 안에 저희가, 이거 10분 삶을 건데 10분 안에 나머지 다 하시면 돼요. 이거 굵은 소금, 우리 밑거에 적당히 넣으시고요. 80g 정도 넣으시면 1인분인데요. 여름 파스타라서 밥처럼 먹기보다는 좀 샐러드처럼 먹기 때문에 80g 나오시면 아마 한 2인분 정도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삶아줄 건데 제가 국을 삶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떠들다 보면은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스톱하면서, 지금 그 스튜디오에 피망 굽는 냄새가 막 나요. 약간 탄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태우세요. 그냥 해오시고 돌려가면서 해오시면 돼요. 이걸 빨리 하려면 터치로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은근히 부어져서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삶고 있고요. 저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이제 야채들을 넣을 거예요. 양파를 먼저 제가 썰어볼게요. 양파는 얇게 채 썰으셔도 되고요. 채 썰는 게 조금 별로다, 입에 씹히는 게 싫다 그러면은 아주 작은 깍둑썰기로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좋아하시는 양만큼 넣는 거라서 지금 2인분에 3분의 1 정도의 양파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조금 많다 싶으면은 줄이셔도 되고요. 그린 올리브는 비싸니까 조금 덜 넣으세요. 그린 올리브 넣고 방울토마토 있어요.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반씩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바질과 루콜라, 당근, 레몬만 빼고 다 넣었고요. 지금 피망 보시면 거의 다 탔죠? 예, 다 돌아가면서 새까맣게 됐습니다. 그럼 불을 끄시고 바로 이렇게 비닐에 넣으세요. 이렇게 비닐에 넣으셔서 이렇게 묶어주시면요. 여기서 그 비닐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놔두셨다가 좀 이따가 쓸 거예요. 이게 피망 그릴구이에요. 이거를 껍데기를 벗긴 후에 얇게 썰어서 올리브유 이렇게 뿌려서 로스마리 하나 딱 넣으시고 저 재주시면 뭐 에피타이저에 써도 되고 파스타 위에도 뿌려도 맛있고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자, 이제 파스타가 23초 남았어요. 저희 당근은 제가 메뉴에 당근도 깍두기 하셔도 되는데 위에 이렇게 뿌려서 하면은 좀 당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색깔만 예쁘게 퍼지고 질감이 약하기 때문에 되게 먹기 좋아요. 그래서 이따 뿌려서 해드리고요. 레몬은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 나중에 즙을 살짝 짤 겁니다. 여기다가 올리브유. 네, 파스타가 다 됐대요. 구분했으니까 우리 조금 여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로 뿌려주세요. 올리브유는 이 정도면은 한 소스 반 정도. 잘 얹어진 파스타를 넣습니다. 식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올리브유를 뿌려주세요. 올리브유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주 세게 소금만 안 했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주시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레몬즙을 푹 짜주세요. 이게 기본 이탈리안 드레싱이죠.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뭐 남았을까요? 바질을 제가 물에 흔들어서 씻어놨거든요. 바질을 이렇게 해서 모양 예쁘게 하나쯤 빼놓고요. 나머지는 손으로 툭툭 썰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질이 칼이 많이 가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썰어 넣으세요. 녹색 야채 싫어하는 애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루꼴라는 어린잎이나 루꼴라 같은 좀 독특한 향을 내는 샐러드를 마지막에 그냥 모양상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섞으셔서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물을 잘 비벼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약간 까만 거 이렇게 남은 거 마저 다 벗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속만 싹 싸주시고 얘를 길쭉하게, 저는 보통 이렇게 길게 썰거든요. 이렇게 길게 썰어서 가끔 피망 요리 드리면 어머 이건 뭔데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피망. 잘 익어서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죠. 질감이 좋아지고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딱딱딱 싸우시고 올리고 뿌려가지고 냉장에다 보관하시면 거의 보름까지 드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샐러드에 넣을 때는 좀 작게 썰어서, 요것도 색깔 배대로 하면 맛있겠죠? 그렇죠? 예쁘고. 근데 녹색은 사실 빨간 피망처럼 단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녹색은 좀 피하고 빨간색, 뭐 주황색도 있죠 요즘 피망,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미니 파프리카 쓰셔도 괜찮아요. 더 첨가를 해주시면 우리 방울토마토도 있지만 이렇게 빨간색이 더 들어가서 색깔도 예쁘고 맛도 훨씬 좋은 샐러드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뭐만 남았냐? 바질은 넣고요, 그죠? 레몬즙도 넣고요. 살짝 하시고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근,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떤 호불호예요. 제가 생 당근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당근은 좀 이렇게 넣어요. 약도 쓰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어서 조금 굵은 강판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색깔과 당근의 약간의 단맛만 첨가가 되고 먹을 때 당근이 막 씹히진 않거든요. 제가 카레 먹을 때도 당근을 다 골라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당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담아볼까요? 제가 아까 2인분이라고 그랬는데, 4인분도 넘겠어요. 아주 많이 먹는 사람 2인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는 다음날 드셔도 맛있거든요. 다음날 드셔도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태리는 피크닉 간다, 그럼 도시락 싼다, 그러면 참 애매해요. 파스타는 꼬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은 포카차나 이런 걸 많이 싸가는데, 요렇게 우리 요 파스타만큼은 피크닉에도 싸갈 수 있는 그런 파스타예요. 루꼴라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넣었나요? 네, 요렇게 뭐든지 많이 넣는다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참지기름 뿌리듯이 올리브유 이거 뿌려주시고요. 좋은 향을 위해서 레몬도 살짝 뿌려주면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게 아까 예쁜 바질 남기기로 했는데 소용이 없네요. 왜냐하면 루꼴라가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몇분 드릴까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너무 쉽죠? 오늘도 간단하게 물 많이 안 내는, 그래도 파스타는 삶으시고요. 이 파스타는 우리 아까 헹궜잖아요. 절대 안 헹구는 게 파스타, 그죠? 그래서 그거 무슨 말일까요? 전날해 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날 10분 삶아라 그러면 한 6분이나 7분만 삶으셔서 살짝 차가운 물에 건져내신 후에 비닐이나 통에다 담았다가 전날 파스타 삶으면 이제 오늘은 정말 불 안 되는 거예요. 피망도 전날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9월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더 여름에 관련된 요리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지난번에 밀라노로 막 넘어왔었죠. 밀라노에서 리소토까지 했는데 고기 요리, 아직까지 여름에 먹는 고기 요리 한 가지 다음 주에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베네치아로 넘어갈 거예요. 네. 이태리어는 안 가르쳐드린다 그래서 이태리어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고요. 오늘도 시원한 파스타 해서